너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삶의 무게가 늘어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삶의 네, 무게가 늘어난다. 그렇죠. 많이 벌어야지 많이 먹겠죠? 예, 그렇죠. 옛날에 그런 저기 개콘의 유행어도 있었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겠지. 네, 그런 영어가 있었죠. 너의 약간 요새 또 잘 나가는 일본 영화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너의 무게는. 너의 무게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지금 명음 씨나 저나 둘다 키와 몸무게가 전부 다 팔로 시작하죠. 그렇죠. 다 팔로 시작합니다. 거대합니다. 네, 8888. 근데 디테일을 보면 제가 요새 좀더 돼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무게 듣고 와서 뭐지 이 돼지는? 뭐지 적당한 돼지는 뭐 이러고 둘 있었죠. 다 돼지예요. 네, 아. 이게 정말 딱 뭐랄까 아주 일반적인 아재들의 체형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는 점점 딱이 정도 느낌. 네. 그 키와 몸무게가 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몸무게가 키를 역전해가는 딱그 언저리 아재 그렇죠. 체형이 예, 딱딱그 특화되는 언저리. 그 느낌. 그렇죠. 지금 최피님은 아직도 몸무게가 키보다 적으시죠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요? 일치? 그렇구나. 진짜요? 아재네. 안 키가 그럴 그렇게 것 작으세요?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거누는 몸무게가 키 잡으려면 한참 멀었지. 그렇죠. 그렇죠. 몇이나 차이가 나니? 14. 14 정도. 아, 14, 저 그거 이제 10km 차였으면 좋겠다. 1년에 일씩 그게 이제 차이가 격차가 좁아질 거야. 여기서 그 정도 차이 안 났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확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군대 갈 때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격차가 확 좁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한번 좁혀진 격차를 다시 벌리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우, 네,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가. 예. 네. 너의 무게는 네. 인트로로 또 이제 겨울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봄맞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그 임산부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무게가 늘어날 만큼 삶의 무게가 늘어난다. 그렇군요. 약간 그런 얘기인데, 네. 예, 무게 얘기하니까 살 얘기로. 이렇게 은근슬쩍 예, 그렇죠. 바뀌었네요. 네, 임산부에게 너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삶의 무게가 늘어난다. 이게 되게 멋진 말인데, 그렇죠. 네. 그냥 웬걸? 아재들의 돼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재들의 돼지 이야기. 네. 좋습니다. 너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네 수명이 줄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몸 맞습니다. 관리하시죠? 네. 네, 몸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네. 다들 이제 봄을 맞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대구는 지금 17도 찍었어요. 여름이네 벌써. 17도 찍었어요. 역시 대구예요. 네. 야, 겨울이 뭐 여기는 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네. 부리고 있는데 겨울은 저기 대구는 17도요. 네. 네. 멋집니다, 역시. 데프리카. 데프리카. 아, 아우. 대단해요. 그래도 저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 우리도 정말 덥긴 덥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덥겠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참자라고 그것만을 위안을 삼아서 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대구 와갖고 여기 왜 이렇게 덥냐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습해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건조한 곳이 그렇죠. 많으니까 오히려 기온은 높아도 그렇게까지 꿉꿉하고 괴롭게 더운 건 아닌데 이제 그렇죠. 대구는 이제 습도 폭발, 기온 폭발이니까 네.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대구에서 그나마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었던 그 대구분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망했어요. 예. 거의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여름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는 봄맞이 상큼한 기타 오렌지우드 2017 네. 신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BG-162MH 이게 이제 162 명음 모델인데요. 제가 162였을 때가 몇 살이었더라? 몇살때 162였을까? 그렇습니다. BG-162MH 모델입니다. 26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104cm 전장에 그랜드 콘서트 쉐입 솔리드 마호가니 탑, 솔탑이네요.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넥, 로즈우드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본넛 로즈우드 브릿지 이렇게 스펙이 갖춰져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까요? 컴팩트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105요. 무게가 생각보다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어? 진짜? 아니에요? 이게 두께도 상당히 나가네요. 두께가 78인데요.
이게 무게가 나간다고 이게? 아니야? 가벼운데? 가볍다고? 이거 저날 있어 봐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두분 짜셨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나? 이게 무거워? 아닌가? 나 오늘 힘이 넘치나? 몇대 몇? 에? 내가 뭐지? 서로 무겁다는 기준이 달랐나 지금? 예! 아! 이겼다! 오 차이나! 나치리야. 이쪽은 가볍다고 난 무겁다 했는데 나는 팔팔 쓰고 2kg 썼어. 네, 아, 낚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적게 쓰지. 진짜 낚이면 1.8 써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 2 생각했다가 지금 현혹 돼갖고 여기까지 내려간 내려가게.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진짜. 아이, 괜히 해가지고 내가 졌어. 아, 제끼에. 낚이다 말았네, 아이, 다행히. 젠장. 아, 저희가 이번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네. AKG 214저 모델인데, 214C 모델인데, 아마 기존의 마이크에 비해서 하이가 하이가 조금 조금 더더 많이 들어갈 많이 거예요. 들릴 겁니다. 감안하시고 모니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네. 난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사운드 좋은데요? 우리가 오렌지우드 2017 모델도 몇개 했었잖아요. 이게 저는 사운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좋은데? 흠 잡을 데가 딱히 없는. 네? 아주 준수한 거.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네. 쪄가지고 잡을 데가 많아요. 네. 네, 겨우내 너무 살 많이 쪄가지고. 아이, 탱탱하네. 하지 마.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쓸쓸한 느낌도 묻어 있고요. 사연 있는 사운드가 나네요. 어때요? 좋은데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싼 소리가 별로 안 나고 아주 준수한 중가 때 퀄리티의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26만 9천 원이면 지금 가성비 엄청 좋은 건데요, 지금 이거. 솔 따뜻한데? 네. 좋다. 좋습니다. 아주 편안한 소리. 네. 그래서 입문용으로 더할 나위 없는. 네, 좋네요. 네, 얼스백에 필적하는 그런 사운드 퀄리티. 네, 17년도에 오렌지우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얼스백보다 지금 이게 약간 싸잖아요. 얼스백이 그렇죠.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견주어볼 만한. 네, 견주어볼 만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운드 퀄리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좀 약간 좀 유독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필살기를 좀 마지막에 숨겨놓은 느낌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포마 베베. 네, 베베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참 코드가 참 이쁘죠? 예뻐요. 네, 네, 산화모니 산화. 야, 이걸 또 그렇게 바꿔버리나? 네, 산화모니죠. 네.
있다.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사금융은 적당히. 네. 이렇게 연주까지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성아 씨 왔다 갔을 때 그때 350입니다. 350. 레이코드의 J32CP 모델이었는데요. 그 이제 전보였는데 성아 씨가 이제 초록색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정말 그 샤방한 전보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들 제가 이제 한 주평만 쭉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네. 꽂히는 표현. 자연 재료로만 간을 한 건강식, 그리고 100% 순면, 순면 전보, 전보 지우개 같은 넉넉함, 태양과 햇살의 강함과 따뜻함 사이, 덩치가 크다고 섬세하지 않은 건 아니다,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지상 1000m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결국 죽었지만 행복한 느낌. 이거야. 그거죠? 이 사람 이상해. 네, 펜타톤이거든요. 뭐라고 썼나면 하하, 뽀송뽀송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들어요. 전부 특유의 커다란 사운드가 뭔가 보송보송 두루뭉실하게 이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써놓고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지상 1000m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결국 죽었지만 행복한 느낌. 이게 뭐야? 야, 네, 크라기 끝이 아니야. 야, 이거 그죠? 엄청난데요? 그렇죠. 야, 장난이네요. 이거를 정상적인 느낌이었으면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행복한 느낌 이 정도였을 텐데, 네, 굳이 지상 1000m에서 내려오다 떨어져서 결국 죽은, 네, 결국 죽었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한 느낌. 네, 펜타토닉 거터님, 무서운 이케라에게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업씨부터 한 조평 드릴게요. 17년도에는 얼스백을 쫓아갈 수 있을까? 네, 쫓아갈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소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참 지금까지 나왔던 17년도 신모델 중에선 제일 괜찮았고요. 저는 오렌지 제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네, 차이가 좀 많네요. 네, 저는 오렌지에서 뭔가 가성비를 드디어 잡아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응원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BG162 명음 모델 오늘 같이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야마하 모델들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